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커트 토트백 키를 아니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사마르칸드. 사마르칸드는 실크로드 중심에 위치해 예로부터 번영한 국제 상업 도시였다. 이곳이 실크로드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줄 유적이 1965년 사마르칸드 동북쪽 언덕에 있는 아프로시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바로 7세기 중엽, 소고드 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다. 옛 궁전터 중심부에서 발견된 이 벽화는 소고드 시대에 번영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세계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아프로시압 도성은 황량한 폐허가 되었지만 벽화에는 이곳의 지배자였던 바루후만 왕을 아련 중인 많은 나라의 사절들이 등장하며 사마르칸드가 국제무대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특히 사절들 사이에서 발견된 고대 한국인의 존재는 한국 학계를 매우 흥분시켰다. 벽화에 나타난 여러 사신들 가운데 특히 맨 끝에 서 있는 두 명의 사신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른바 조우관, 그러니까 새 털, 새 깃이 달려있는 모자가 되겠죠. 조우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환두대도, 즉 둥그렇게 생긴 것이 머리를 형성한 긴 칼, 이 환두대도를 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이렇게 조우관을 쓰고 환두대도를 옆구리에 차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고구려에서 보낸 사신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 그 뒤에도 여러 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고고미술사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이제 연개소문이 당나라의 침공에 대비해서 그 소구두 국과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 그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니냐 하는 추론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그 두 사람의 사신을 왜 고구려 사신이라고 단정 짓느냐? 그 사람들은 신라의 사신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들이 더 깊이 연구해서 판정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두 분을 고구려 사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물 벽화를 1대1로 정밀 디지털 촬영을 했고 고해상도 이미지 자료를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조사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실체 현미경, 적외선 분석기, 자외선 분석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 알료 분석과 훼손된 벽화의 원상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벽화 전체에 대한 2D 모사도를 복원을 하였습니다. 정밀 촬영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서 2D 모사도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2D 모사도는 현재 두 벌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프로시아 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고 하나는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아 궁전 벽화는 우리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로서 그동안 국내에서 모사도 등 관련 자료가 없어서 확보되지 않아서 연구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통해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제작한 실물 크기의 2D 모사도 아프랍시아 박물관과 우리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두 벌의 실물 모사도는 과학적 조사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사실 1965년에 벽화가 발견된 이후에 구소련에서 제작한 것보다 정확성을 정밀도를 제고를 하였습니다. 크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와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프롭시아 유적의 벽화를 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등 5개 국어로 3D 영상을 제작하여서 제공할 생각입니다. И поэтому я мы думаем и ученые предполагают, что именно правитель Согда Вархуман решил показать на дворце своего дворца именно процесс эт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связей. И поэтому он нарисовал дворец, стены дворца этими росписями. 저를 비롯하여 여러 학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당시에 그 이제 왕이었던 바르쿠만 왕께서 이 궁전 벽화를 그린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번영했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상황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 벽화를 그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в это время вот как раз очень хороший был связь с Кореей, потому что Корея тоже становится очень мощ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Там три государства, это Шилла, Тунгурьё и Пхёнян, да? Вот три государства как-то объединяются, да? И в это время становится он очень сильным. И у нас в это время начинаютс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или культурные отношения. 그리고 당시 소그드와 또 고대 한국 간에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고대 한국도 신라, 백제, 고구려 3국이 있다가 또 통일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국이 외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Мы думаем,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 какое-то опасение от Китайской империи. Вот Корея пережил эти опасения, он воевал с этим Китаем. Вот у нас было опасение, и, скорее всего, Вархуман как-то может пригласить или по опытам обменяться. Вот из-за этого, может быть, они оказались там. 그리고 어제 그 고대 한국의 사신들이 벽화에 그려져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당시 당나라가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한국도 당에 맞서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소그드도 당에 맞서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바로 후만 왕이 초청을 했을 수도 있으리라고 저희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Это один из версий. Есть вторая версия. Может быть, сок опасался от нападения арабского халифата со стороны Хорасана. Может быть, из-за этого он держал с могуч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связь, чтобы помогать друг другу военным помощью.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추정되고 있는 것은 이제 방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아니고 또 두 번째 그 추정안은 아마도 당시에 이제 그 아랍 세력으로부터 소그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강력했던 국가 중에 하나인 고대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И это процесс как раз Вархуман хотел показать народу, вот именно нарисовал у себя дворцы. И благодаря этим росписям у нас вот до сих пор связи. 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바르쿠만 왕이 자신의 궁전 내부에 궁전 벽화를 남겼으리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양국 간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있고 또 지금까지도 잘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리 벽화는 우리가 직접 가서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나 이미지를 참고해서 저희가 합성해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국의 그 최고의 사진 작가님을 모시고 1차적으로 고해상도의 사진 촬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팀이 들어가서
벽화의 실제로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레이저 광선 각종 그 첨단 과학기기를 동원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라인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이 작업들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원 작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해상도의 사진 자료와 과학적 분석팀들이 제공된 이 자료들을 벽화 복원팀이 수합을 해서 그걸 기초로 복원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2D 디지털 복원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로 먼저 결과물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기초로 다시 이 벽화로 복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벽화로 복원을 진행한 것은 기존에 여태까지 벽화를 모사한다라고 한다면은 종이에다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한 것이 이 고대 동양 벽화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박물관에서도 그 벽화를 모사할 때 이제 그 집은 종이에다가 모사를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부분에서 의견 개진을 했었습니다. 벽화가 주는 감동이 다른데 종이에다 모사할 바에는 프린트하는 것하고 무슨 달림이 있겠느냐. 벽화는 벽에다 모사를 해야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이 그대로 전해진다 하는 게 제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벽에 실제로 실벽에다 벽화를 모사를 진행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벽화의 한 벽이 11m, 가로 11m고요. 높이가 2m 40 정도 되는 구조인데요. 으로 8컷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벽에 컷이 144컷을 찍은 컷을 가지고 합성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완벽한 1:1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그 앱선 프린트기를 이용해서 한 벽에 11m 240 정도 되는 것을 한 면을 하나의 종이에 인화를 하고 프린트를 했습니다. 총 4개의 작업 결과물이 나오게 됐고요.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이제 사신들의 부분이 너무나 알료가 많이 탈락된 상태고 그래서 기본적인 윤곽 이외에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졌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육안이라든지 아니면 고해상도 사진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도 분명히 알료가 미세하게 남아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알료를 갖다가 찾아내는 부분들을 갖다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현미경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갖다가 스캐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스캐닝 과정 속에서 확인되는 알료, 미세한 알료들을 갖다 전부 다 도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화 과정 속에서 이제 확인된 이제 선과 그리고 이제 복원 가능한 부분들을 갖다 저희가 도면화 시켜서 다시 이제 그 모사를 갖다 진행하는 팀에다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작업은 이제 알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료의 성분을 갖다 추정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해서 그것과 이제 같거나 혹은 유사한 알료를 사용을 해서 이제 모사를 갖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비록 모사도이긴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된 작업 중에 저희가 적외선까지 자외선을 이용한 이제 작업 이제 조사를 갖다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적외선까지 자외선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윤곽선이라든지 아니면 밑그림 같은 것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프롭시아 벽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굴 직후에 그 표면에 합성 수지를 갖다 도포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제 벽화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발전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소련의 연구팀하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제 연구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현재
그 벽화의 박락과 손상의 주요한 원인으로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합성 수지층으로 인해서 적외선하고 자외선이 벽화의 알료층까지 도달을 갖다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곽선이라든지 아니면 밑그림 같은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중점을 뒀던 부분들이 현미경으로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부분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연구 시간을 갖다가 현장에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내벽 전체에 대한 이제 알료 분석과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지금 모사되어 있는 부분 이외의 부분들에 대한 벽화 이외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은 물론이고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했습니다. 1965년 прошлого столетия было найдено эти настенные росписи на городище Афрасиаб. Ну, постепенно изучение этих росписей, научное изучение, археологам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изучено, и они пришли к единому мнению, что здесь нарисована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авителя Вархумана. В этой стене было найдено 16 строк сагдийских надписей. По этим надписям археологи и сагдиологи читали, что здесь Вархуман у себя принимает послов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Например, вот влево, вправо от меня это чадские правители, послы чадских правителей. Дальше идут там послы из Китая. Потом идут из горных правителей послы. Это может быть из Тибета или из каких-то горных районов. А потом дальше идут корейские послы, два человека. Вот в связи с этим, эту стену и этот зал мы называем зал послов. Значит, зал приема послов. И она научно доказана, что это именно прием послов. 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컷 토트백 키를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숨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